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접니자.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원하던 가장 최신판 주술의 전 모드 까는 법을 갖고 왔고요. 일단 주술의 전 까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모드에 뭐가 바뀌었는지 또 뭐 어떻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처음에 오면 이렇게 주술책 하나랑 주술거전 교복 하나랑 그 다음에 인섹트라는 걸 받게 되실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능력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니까요. 책을 우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몇 개 안 보여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고 또 이 옷들은 따다다닥 입으면 이렇게 주술고전 학생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섹트를 누르시고 그럼 인섹트라는 발전 과제가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로 얻을 수 있는 그냥 레벨업 하셔도 돼요. 크리에이티브로 얻을 수 있는 이 그랜드업, 슈퍼 그랜드업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우클릭을 따다닥 하면 옆에 뜨시죠? 그랜드 1 소서러. 그러니까 1급 주술사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주술사 같은 거고요. 주술사? 주술사 같은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 슈퍼 그랜드업을 눌러주신다면 스페셜 그랜드 소서러 특급 주술사가 됩니다. 옆에 막 힘 버프랑 뭐가 와다다다 붙을 거예요. 일단은 쓴 거는 다 저기 주고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동그라미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빨간에는 우클릭을 하면은 뭔가 레벨이 하나 올랐죠. 우클릭을 두 번까지 하면 레벨 2까지가 최대로 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반전술식이라 해서 M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피가 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심플 도메인이라 돼 있는데 얘는 우클릭해서 얻으면은 간이 영역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키가 아마 기본적으로 G키일 겁니다. G키 맞나? G키인데 이게 그냥 그거예요. 간이 영역이 상대가 영역 전개를 펼치면 그 안에 있는 필중수치를 잠깐 무효화해주고요. 마스터 심플 도메인 하면은 이렇게 영역을 전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고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영역 전개 무량 공전 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영역 좀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실 거예요. 이 하얀색은 이제 피지컬 기프티드를 얻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주술사인 상태에는 이제 제가 주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고요. 우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마키 제닌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Completed Physical Gifted 완전한 피지컬 기프티드를 우클릭해주시면 완전한 피지컬 디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점프 어택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 먼 거리를 날아올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생긴 아이템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마이토 관련된 아이템이랑 스쿠나 손가락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캐릭터는 이 스쿠나 손가락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스쿠나 핑글 1, 2, 3, 4 하면서 막 생기는데요. 20개까지 드실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아예 처녀주박, 그러니까 주력이 아예 0인 상태로 하는 거지만 만약에 고조를 한 상태에서 이걸 먹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쿠나가 웃으면서 스쿠나의 술식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제 술식도 생겨요. 그러니까 술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원하실 여기 있는 마히토를 눌러보면은 마히토의 스킬이 다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이번에 보셨던 편살 지경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편살 지경체는 흑섬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고요. 흑섬 명령어는 그냥 치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휴먼스토 이거는 우클릭하면 이렇게 변형인간? 개조인간이 나오는 구조고요. 여기 있는 휴먼카 얘는 그냥 살아있는 차를 하나 이렇게 소환해줍니다. 그리고 우클릭하면 탈 수 있어요 무려.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활용하실 거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까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자바랑 포지가 깔려있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바랑 포지를 까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볼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고정 댓글에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달아드릴 겁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친구는 주술 애저 애니메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내가 영역 전개할 때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주술 크래프트, 이게 제 메인 모드입니다. 그 다음 주술 K, 이거는 여기에 없는 애들을 조금 추가해주는 보조 모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모드는요, 이 주술 크래프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필수 모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꼭 있으시면 좋고, 옵티파인,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다른 옵티파인이 아니라 이 옵티파인 자체가 얘네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잘 돌아가게 해줘요.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는 거고, 이 밑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 다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쭉 한 다음에 이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압축중이 뜨거든요. 그리고 6개 압축 중에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압축된 게 뜰 겁니다. 일단은 압축을 조금 해보고 그 파일이 다 다운이 됐다, 그러니까 난 압축이 됐다 하시면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랑, 키보드의 윈도우 키랑 R키 또는 여기 찾기에 여기 퍼센트 앱 데이터 퍼센트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점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가 주세요. 점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모드스 파일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드스 파일이 나는 없어요 라는 분들은 잘 보세요. 이 위에 새 파일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ods 이렇게 파일을 만드신 뒤에 이 안에 넣으시면 그냥 작동이 잘 됩니다. 아니요. 일단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스에 들어가시면은, 오씨, 잘못 넣었다. 로그스를 들어갔구나. 모드스를 들어가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저는 새로운 여러 가지 모드를 더 넣었지만, 뭐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거를 이 안에 넣으신 다음에 압축을 여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 안에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쭈루루룩 나올 거고요. 압축을 풀었다 하면은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셔서 모드를 들어가신, 서버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도 저처럼 주술회전으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주술회전을 활용하셔가지고 친구분들이랑 또 다양히 놀 수 있으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 마이토의 편살 지경체는 흑섬을 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참, 그리고 또 여기서 후식으로 어딨어? 네. 여러분이 그 전에 플레이하셨던 곳에서는 마허라가 조금 말랑말랑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마허라가 진짜 마허라 그 자체가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허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안 나왔던 원작에 나오는 식신들도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그 특급 주구도 좀 여러 개 추가가 됐고요. 아무래도 천형모. 그리고 이 모드에서는 지금 제가 섬에 있어서 그렇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조형물이 나옵니다. 뭐 그때 후식으로 메구미가 특급 주령을 상대했던 보육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주술 고전도 나오고요. 가끔가다. 그다음 토게랑 우리 유타가 같이 어떤 주령과 싸웠던 그런 시장가도 나오고요. 앞에 있는 우체통 같은 거는 그냥 때려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거나 랜덤 주구를 주시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그리고 신주쿠 고조 어떻게 만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주쿠 고조는 여기 있는 후식으로 폼 스쿠나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냥 고조 사토루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쿠나 소환하고요. 메구미 폼 스쿠나죠. 그 다음에 고조 사토루 소환하면은 이렇게 초반부터 싸우면서 원래는 그 뭐 겉에 옷이 더 있었는데 뭐 예 뭐 싸우면 저렇게 벗습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